오, 그죠? 아, 아깝다. 우와. 오. 와, 엄청 빠르다. 아야, 봐. 아! 안 돼. 양궁장은 또 다른 감옥이랄까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건가요? 삐 이렇게 막 당겨서 이렇게 고개 넣고 막. 즐거웠습니다. 고롱. 한번 와 와봤던 어디 있어요? 와봤던 사람. 한번 왔던 사람. 두번 왔던 사람. 한번 왔던 사람. 한 번. 오늘 많네. 재밌어요? 네. 재밌으니까 더 왔겠지. 네. 은찬이 분명히 하나 둘 발사
이렇게 치면 이제 가자. 자네 3학년이야? 3학년이야 되지? 오! 나는 3학년이야 힘이 좋은데? 어 좋아 잘했어. 그럼 다 피고 하이 형 너 혼자 싸볼래? 혼자 안 되셨네? 피해 너무 좋은데요? 힘만 좋아요. 할수없는 힘은 하나, 너 빵 많이 먹었구나. 더 당겨, 더 당겨. 하나, 혼자 싸워. 처음에 원래 그래. 조심해, 나. 너? 당황해? 아직은 약하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밑으로 쳐지는 거야. 한 번 더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기록 들어가서 좀 잘해보자. 조준하고 하나, 둘, 셋. 수세요. 오, 구정. 좋아, 잘했어. 조준하고 하나, 둘, 셋. 수세요. 오! 구정! 아 아깝다! 우와 힘이 들어 잘한다. 자 이렇게 조준하고 하나 둘셋 오! 엑스텐! 하이파이브! 오 잘했어. 사장님 이런 거 잘 먹히지. 멀리 못 나갔다. 아 봐봐. 와! 한 발 어딨어? 잘했어. 오 잘했어 잘했어. 손 너 다 다시 하나 하자. 체험하러 왔는데 네.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요, 세 번째 왔어요. 세 번째? 네. 여기 양궁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나요? 지인이 소개해줘가지고요. 왔는데 너무 아이들이 재밌어해서 매년 이렇게 비슷한 시기 때 찾아보고 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벌써 3년째 참여를 하고 계신데 체험 소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야 이조 여기 이쪽으로 한 명씩 오세요.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조, 실제로 누가? TV 보던 이조, 것들을 직접 해보니까 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더 관심도 갖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는 오늘 해보니까 어땠어요? 저번에 갔을 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점수가 높아지니까 더 기분이 좋아요. 내년에도 올 거예요? 재밌게 놀다가요. 안녕. 그래서 세 명이서 한 마리 싸가지고 잘손해라 한번 받아갈 거예요. 잘손해라 정답은 4주에 박근창. 자, 아까 그 봤죠? 네. 전체 남자의 4주의 박근창. 여자 여기에 남의 정말 행복해 보이냐. 진짜 귀여워.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어린이? 어린이 이름이 뭐예요? 박지연입니다.
네, 박지아 어린이. 끝까지 쭉 당겨요. 네. 뭐 하듯이 보자기 냈듯이 보자기 가위 바위 보 놓으시면 돼요. 오, 오. 오. 잘하는데? 이거 선생님이 잘하시는 거야 본인이 잘하는 거야? 선생님이 잘하시는 거죠. 이렇게 잘 보시네. 어? 저 사인 받고 싶어요. 와. 안돼 선생님. 오늘 이우서 선수 보니까 어땠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와. 이제 올림픽. 여기 되게 뭔가 무미건조한데요? 나 꼴찌 아니야?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오늘 베테랑이라서 속성하고 힘들어요. 남자 좋아하는데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저는 이우석 선수가 네, 실제로 쓰고 있는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장난 아니네요. 한번 당겨보세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긴 거예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건가요? 아. 평균적인 거. 아 평균적인 거. 이제 조금 배우시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땡겨서 저희는 전문적인 근육을 사용하니까 조금만 쏘시면은 그냥 이렇게 막 땡겨서 이렇게 고개 넣고 막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개인기였나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궁 국가대표 양궁 선수 이우석입니다. 와. 네, 오늘 양궁 꿈나무 교실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20살 때랑 21살 때도 여기서 애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군인으로서 또 와보니까 약간 좀 색다른 기분인 것 같고 확실히 애기들 활기찬 모습 보니까 저도 같이 좀 힘을 얻는 기분이에요. 지금 군인이라고 하셨는데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좀 자유로운 기분이 드시나요? 양궁장은 또 다른 감옥이랄까요? 뭔가 진심이 담겼어.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양궁 꿈나무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양궁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열심히 하고 올라오다 보면 이제 또 10점이 점점 맞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제 국가대표 자리에 와서 이제 대중들 앞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날도 오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쿄 올림픽을 내년에 나가시나요? 아직 평가전은 안 했지만 내년 3월부터 이제 다시 대표를 8명을 다시 뽑아가지고 이제 올림픽 선발전을 해서 이제 올림픽 최종 3명을 뽑습니다. 네. 앞으로의 다짐 한마디 해주세요. 18년도 아시안게임 때는 좀 아쉬웠고 이번 년도 이제 네덜란드 세계선수권 때는 잘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성적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올림픽 때는 좀 더 많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저번 리우 올림픽 때는 금메달 4개를 땄으니까 이번에는 본 성적까지 추가돼서 5개를 딸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처음으로 5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올림픽 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하트 제일 잘 나온 사인. 토롱!